근데 연애는 언제 하신 거예요? 상사에 다녀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건 이게 단가요? 아니 저는 대표가 되려고 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나가 있을래? 어서 오세요. 시어로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어서 오세요예요. 어서 오세요. 이 세오방이고요. 이 세오방에 뵙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의 게스트를 약간 살짝 좀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썸네일에 다 나갈 거잖아.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미생, 이끼, 내부자들의 원작 만화 주인공이시고 제가 회사를 딱 시작할 무렵에 또 이 책을 접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여러분들도 보세요. 대표님의 고충을 진짜 이해하려면 그 책을 꼭 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유피오 작가님이십니다.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조금 알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여기 영상을 많이 봤죠. 시네마운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윤종신하고 친해서 네네. 한번 홍대에서 술을 먹는데 네. 윤종신이 곧 누가 올 거야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마이크를 찬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자마자 장항준 감독님만 계속 저는 네, 이거 진짜 오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파트 2에 등장하는 오상식 부장님은 왜 눈이 빨개요? 아 원래도 빨갰는데 네. 오상식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은 회사를 내 집처럼 그렇게 지내던 오상식의 선임이 과로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 상가를 지키면서 눈이 빨개진 걸로 시작이 돼요. 제가 13권까지 읽고 14권을 아껴가면서 한 장씩 읽고 있다 보니까 네, 15권이 언제 나오나 하면서 요번에 아 이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파트 2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요걸 빨리 읽어야겠네요. 이제 시즌 2의 15권이 요번에 네. 2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2개월씩 올해 안에 18권까지 낼 계획으로 다 돼 있고 원고도 이미 다 이제 연재 분량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2권, 3권 좀 남는 거 있으세요? 어떤 놈 자식이 2권, 3권을 빌려가서 반납을 안 했어요, 지금. 근데요, 이 파트 1은 이게 다 지금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트 2부터 보면은 사진 실사에 인물을 입히셨어요. 작가님이 이거 의도 없이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앞에는 만화로 다 채웠잖아요, 표지를. 네네네. 근데 다시 또 그림을 입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추가로 발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드나드는 곳을 찍자. 시즌1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배경이었으니까 네네. 대기업 사무실. 시즌2는 중소기업이니까 네네. 작은 네네. 공간들. 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좀 잠깐이나마 네. 배울 수 있을까? 진짜 똥손이에요. 야, 이렇게 주스로 갈리는 게 맞아? 이거 불 어떻게 됐어? 오, 이렇게? 너무 무서워. 다 됐어요? 식빵 맛이 나. 그림 똥손 소은이가 대윤태호 작가님에게 이제 그림을 배울 건데요. 김수 기사님의 얼굴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네. 이거를 네네네. 그리시되 네. 너무 즐거운 표정이 아니라 네. 이렇게 몸은 즐거운데 얼굴은 아무 표정 없는 그러면 너무 김숙 씨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린다고 하면 저는 뭘부터 해야 되나요?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네. 그러니까 어떤 스케치가 네. 꼭 사실과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밑그림 그릴 때 이제 두상, 몸체, 선을 길게 길게 해가지고 네네. 대략적인 거를 네. 이렇게만 그려도 요거는 숙이님께 제 선물이라고. 와, 내 사진 갖고 올 걸. 저는 그러면 어반 스케치 하나를 할까요, 옆에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사옥 사진을 좀. 아, 네. 숙이 얼굴은 좀 쉬운 얼굴이긴 한데 많이 동그랗게 그렸네. 제 걸 보지 마시고 요걸 네. 보시면서. 아, 제가 작가님 예전에 무한도전 나왔을 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작가님이 이걸 다 경험하셔서 아는 건가? 사실은 자기 부족한 거를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게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송은이 씨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내 능력을 벗어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거나 나는 파도에 올라타 있고 네.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겪는 아니 저는 대표가 되려고 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너 이제 나가 있을래?
되게 바쁘고 치열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연애는 언제 하신 거예요? 아, 저요? 27 만나게 돼가지고 저 자신한테 너무 용기가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결혼이라는 건 저한테는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이 그때 이제 와이프가 드라이브를 좀 걸었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바로 그냥 질러버리고. 아,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셨다고? 아니,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얼굴 크게 그렸으니까 몸은 작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작게 그리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얼굴이 커져가지고 아 작게 그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셨지? 저는 일단 다 그렸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네. 나 그만 그리면 안 되니? Nope. 얼굴만 완성하시고 네. 제가 몸을 완성해 보면 어떨까요? 아, 네. 그려주시면 수기한테 더 면이 설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그렸고 작가님이 조금 도와주셨다 이렇게 약을 치면 수희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도 작가님 사인하고 그럼 송은희님이 사인하시고 제가 밑에 할게요. 제가 해도 되나요? 네, 아, 지분이 있으시니까 수희가 지울 수 있게 그럼 아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얼굴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봐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옆모습을 그려드릴게요. 앞을 보고 계시면. 저의 질문을 계속 작가님께 드릴까요? 그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이제 작가님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어떤 거세요? 장그래. 역시. 아 이건 이유가 좀 있는데 네. 가명으로 지어놓은 주인공 이름이 장생이었어요. 바둑돌이 이제 오래 사는 돌. 아, 더 좋은 이름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창밖을 보는데 제 옷이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비춰져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예스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어? 예스? 그래? 그래. 그래. 장그래. 아니가 너무 잘 붙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바로 문자로 물어봤죠. 여보 장그래 이름 어때? 예스라는 의미야? 그랬더니 당신한테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같아서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상사에 다녀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처에 가본 적도 없죠. 아 근데 너무 실감 나가지고 취재를 도와주신 분들이 네. 엄청 오랜 시간을 인터뷰를 같이 해주고 네. 미생 시즌 1 후반부에 전무가 중요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아주 자세하게 시컷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좀 슬픈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에 한참 창창한 이 사람이 현타가 온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설명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분의 비전을 훼손시켰나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황급히 정리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바로 내일 아침 9시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침 6시까지도 콘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쨌건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사를 쓰기 시작했죠. 임원이 된 사람은 처음에는 구름 위에 올라간 듯이 붕 떠있지만 구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구름에 발을 내딛는 사람은 추락하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 따라서 임원이라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서도 구름 너머에 저 먼 곳 어딘가를 바라볼 줄 아는 거인이어야 한다. 그거를 난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분이 만화를 보고 카톡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뭉클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숙이 이건 은희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방에 초대한 첫 번째 손님이신데 저는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한 진짜 오래오래 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나올 때마다 단행본으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네. 네.